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 프로그램 강좌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청소년과 직장의 인성지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의 목차입니다. 제일 처음에 청소년기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왜냐면 청소년을 지도하려면, 인성 지도하려면은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야 되죠. 청소년의 그런 시기는 어떤 시기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그런 성장과 발달의 과제와 그 발달의 이론이나 과정 등을 살펴보고, 또 이제 학교를 마치면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마치면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공적인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성을 갖춰야 되는가, 어떤 인성을 지도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의 의미와 특징을 좀 고찰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모두 우리가 겪었죠. 이 청소년기는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생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기를 잘 지내고 좋은 경험을 통해서 바른 인간성이 형성이 되어야 인생으로서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하나의 과도기고, 성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청소년은 어떤 인간인가, 청소년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대표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풋풋한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은 밝고, 사실은 미래의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하나의 인적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성지도를 시킬 것인가를 알려면은 이 청소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은 하나의 생명을 가진 자율적 인격체다. 청소년은 어리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시키는 교육을 받는 그런 학생,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거 자기가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의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과 또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기가 이런 청소년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어떤 인생의 아픔, 그 성공의 그런 어떤 도전을 해서 그 성공을 하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도전하는 것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죠.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못 간다거나, 또는 자기가 사귀고 싶은 이성과 사귀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을 잡지를 못한다거나, 직장에 적응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계속 도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공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시기가 이게 청소년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역동적인 존재라는 것은, 청소년이 앞으로 어떤 성인으로 발달될 것인지는 모르죠. 매우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아주 훌륭한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뭐 깽조직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은 다양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존재고, 따라서 그 청소년에게 적절한 그런 교육의 환경과 경험을 제공을 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런 성인들의 그런 책무고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뭐에 달렸느냐?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결국 미래 사회의 주역이고, 그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가, 또는 사회생활을 해왔는가에 따라서 그
그 학생들이 또는 그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를 변화를 시킬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변화의 독립 변수다. 그냥 전통적으로는 청소년은 하나의 종속 변수,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청소년을 독립 변수로 생각해서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청소년은 희망의 세대다. 왜냐하면 이건 미래를 잉태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우리의 그 사회의 청소년화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가는 그런 역동성을 담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과 교육의 여건, 인성 교육을 시켜서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갖는, 인성 지도자들이 갖는 그런 책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에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청소년기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라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아동기의 그런 인성이 성인기의 인성으로, 아동기의 정서나 성품이 성인기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발달하는 과정, 이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과정이고 잠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오면은 하나의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럼 아빠 앞에서 청소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은 이 풋풋한 이 청소년들, 풋풋한 이 청소년들이 가는 청소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시기는 인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아동기는 뭡니까? 사회를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사회생활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게 아동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성인으로서 자기가 성인으로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발달 과정을 다 해서 거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가장 특징 것이 이제 생리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변화가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춘기라고 그러죠. 1년의 키가 뭐 6cm, 10cm씩 쑥쑥 크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후기가 되면은 엄마 아빠보다 더 키가 커져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어른인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그런 아동의 어린 그런 정서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전에는 청소년기라는 것이 대개 뭐 사춘기, 16세, 16세 뭐 이런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정도에서 그런 청년, 이런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는 이 사회가 이제 자꾸 발달됨에 따라서 그 청소년기가 연장이 되고 또 미리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사춘기로 지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중학교로 내려오고요. 중학교만 돼도 가정에서 부모하고 또 대화가 안 통해서 또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한 5, 6년만 돼도, 5, 6년만 돼도 생리도 시작하고, 또 키도 크고 하는 그런 청소년의 시기가 앞으로 당겨지고, 그 다음에 또 뒤에도 연장이 되고, 이런 청소년의 시기가 조금 연장되는 추세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도기적이라고, 성격이나 그런 발달 과제가 과도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과도기적이라는 것보다는 우선 아동기의 발달 상태를 청소년기에 어떻게 보면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런 성격이나 발달 과제가 완성돼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인간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런 인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선 청소년기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우선 청소년들은 부모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죠. 이것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부모들이 그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을 때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문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부모가 말을 해도 부모가 상대를 안 해주려고 부모는 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대화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있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매일 게이머이라고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매일 문자 보내고 뭐 매일 통화하고 이런 중독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이들이 가는 괴로움은 이제 진학에 대한 괴로움이죠. 내가 어디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이기도 한데,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적성에 맞는, 내 수준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고민들이 좀 적을 건데, 누구나, S대학을 가야 되고, 누구나 스카이대학을 가야 되고, 학과는 뭐, 법대나 경영학과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어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잘못된 패턴이 있어서 그것이 이런 청소년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청소년기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성의 관심이 있죠? 심지어는 뭐 유치원에서도 짝이 있다고 이렇게 해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때는 유치원에 짝이라는 게뭐 이성으로서의 그런 정서를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에 우선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왜냐면 그때는 호르몬의 분비로 성적인 그런 욕망도 커지고 그다음에 자연히 관심도 커지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학업 성적에 스트레스가 많죠. 아, 나는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아주 잘못 물어보는 것은 너몇등 했느냐? 몇등 하느냐? 맨날 몇 등에 관심이 있죠. 친구들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건 언제나 30명의 학생이 있으면은 적어도 20명의 학생은 상처를 받은 그런 질문이지만은 그런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부모들이 많이 주고 또 친척들이 놀러 와서도 많이 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은 상당한 외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일 큰 외모 콤플렉스는 난 키가 작다, 크다 하는 것이죠. 다 키가 크고 이제 마르고 늘씬하고자 하는 그런 외모 콤플렉스에 있고 얼굴도 조그만하고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뭐 빠지고 그런 것을 마치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몇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화장을 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해가지고는 결국 피부들이 나빠져서 좋을 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청소년기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연예인에 대한 그런 추앙입니다. 연예에 대한. 어떤 애들은 심지어는 외국의 그런 연예인들을 봤고, 그냥 그 연예인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추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SNS로 글을 올리고, 저들끼리 뭐, 피켓을 만들어서,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연예인 추앙, 그런 것들이 이 청소년기 하나의 특징이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들,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하나의 창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것은 음주 흡연 문제입니다. 음주. 특히, 어린 그 여학생이 흡연을 한다는 게, 과거에는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흡연을 해가지고 흡연 인구가 어른들은 오히려 흡연 인구가 줄는데, 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더 커져가지고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른들이 잘못한 것이죠. 어른들이 다 자기는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먹으면서 어른을 먹지 말라고. 물론, 너희들은 지금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게 완성이 된 다음에 조금씩 마시고, 조금씩 피우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면은 안 되는 그런, 합리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만은, 음주의 문제는, 뭐, 성인들도 그렇죠.
하루에 한 잔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그러고, 꽤 문제가 좀 적지만은, 흡연은 정말 인간한테 필요 없는 그런 현대의 그런 문명이거든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문명인데, 이것이 성인들이 허니 갖다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면은 자녀는 그렇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를 안필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모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그런 인성 교육의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반항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다 수용을 해버리고 현실 세계에 적응을 해버리면은 이 사회는 발전이 없겠죠? 현실 세계에 그런 불만을 하고 반항을 함으로써 좀더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개선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도 저희들이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반항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문제를 가지는 것이 그런 청소년들의 그런 시기고요. 그럼 이 청소년의 시기를 잘 넘기고 성인기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과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즉, 청소년기에 자기가 발달을 하고 그 거쳐야 되는 과업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여기에 지금 청소년의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반항하는 기계,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신체적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이르고,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기 시작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해야 되죠. 어른애로부터 맨날 부모가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거에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해야 되는 독립은, 그렇게 하자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도 있을 것이고, 자기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떤 발달 과업을 거쳐서 성인으로 진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첫째는 우선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급진적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갑자기 일어나니까요. 자기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그런 성적인 그런 발달 때문에 갈등, 그리고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응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달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성에 대한 그런 이해를 잘못해서 성교육의 문제죠. 과거에는 그런 성교육은 성이라는 것을 입에 담는 것이 아주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그 성교육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잘 알아서 성교육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임신이 되고 하는가 하는 그런 성교육 같은 것도 잘 시켜서, 그런 이성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교제를 건전하게 시켜서 서로 만나서 그 이성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만족시키고, 이성으로부터 자극도 받고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수 있도록 그렇게 이성 교제를 하는 그런 발달 과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서양과는 달라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을 가지고 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다음에 정신적인 독립도 해야 되고요. 부모가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 독립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이건 물론 부모랄지 교사랄지 그 다음에 친척이랄지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지만은, 결국 그 핵심에는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미래에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희망사항,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진로라는 것, 두 가지 요소 아닙니까? 첫째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직업 세계가 매우 다양해져서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요즘 게이머라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그렇죠? 야, 다양한 직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이 과정을 거치는 발달을 해야 되는 그 과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아까 과도기로서 아동기에 배운 그런 지식과 태도와 가치관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의 완성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태도와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익히는 것. 그 중에 인성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성은 이제 태도나 가치관에 관련이 많죠. 그런 인성을 발달하는 것도 이런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몸만 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고 능력도 발달을 시켜서 가설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게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에서 형식적인 조작기로 간다고 그러죠. BI의 이제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그 가상적인 사고를 해서 그 현실과 이상 세계의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이 가설적인 사고, 추상적인 그 사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반항을 하는 것이 그 이상 세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상 세계에 대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가설적인 그다음 추상적인 사고라면은 그런 갈등이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을 좀 생각해 보자면, 청소년기는 성장과 성숙의 시기다고, 아주 급격한 성장과 성숙하는 시기죠. 뭐 첫째는 생리적인, 생체적인, 이제 여성 여학생들, 여성의 그 청소년기에는 이제 가임기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갖다가 미래의 우리의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뭐 가장 결정적인 거지만은 이것이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지적, 정신적 여러 측면에서 성인으로 가기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준비기고, 이런 성숙과 성장의 그런 시기라는 것이고, 이때 청소년기에 이제 인성과 관련해서 그런 도덕성 발달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아동기의 도덕성이겠죠? 자, 기본적으로 예절을 해야 된다. 어른한테 배꼽 인사. 어른을 보면은, 뭐, 종교 어른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생활 질서를 지킨다. 교통 질서를 지킨다든지, 또는 줄을 선다든지, 또 자기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동기에 많이 배우죠? 손을 씻어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때는, 옆에 사람과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공공장소에 가서는 그 공공장소의 질서를 지켜라는 동안 여러 가지의 그런 도덕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인 그것을 배우는 것이 청소년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성인으로 됐을 때 자기가 할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이제 완성시켜다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제 도덕적인 그런 의식과 품성과 습관이 아동기에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완성을 시키고 그 행위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단계가 청소년기의 그런 단계고요. 이제 이런 도덕적 이론의 제일 대표적인 건 피아제, 특히 이제 콜버그의 그런 이론인데, 콜버그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 이론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죠.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이렇게 내가 이것을 하면은 엄마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구로 하나의 그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좀더 크면은 옆에 사람들이 하는 대로 동조해서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좀더 크면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 도덕적 행위를 하고, 좀더 크면은 이제 유용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여기서 양심이나 유용성 그런 단계가 오히려 청소년 단계겠죠. 그러고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된 그런 사회에 완성된 보편적인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콜버그가 본 하나의 6개의 그런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이걸 한번 저 인터넷에서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렇게 치면 이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 정서발달. 정서발달은 그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것인데, 청소년기에 정말 고민이 많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학생같이 머리를 감싸고 그 해결해야 할 그런 고민들이 많은 시기인데, 이 청소년기에 그런 정서는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게, 우선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중요하고, 내 몸도 중요하고, 내 마음도 중요하고, 내 정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의미 있고 훌륭한 그런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고 활동을 할 거라는 그런 확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해서 자기의 정체감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걸 다듬어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자아의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달하는 단계인 거예요. 나중에 후기에서 발달하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겠지만은 분노하고 갈등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자기중심적인 자아인식이니까 이것을 점차 발달해 가서 그런 보편적인 자아인식이 갖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이런 인성 지도의 청소년 인성 지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의 요소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지만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 하는 게 자기 직장이 되겠죠. 혼자 할 수도 있고 몇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작은 회사, 중소기업, 큰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대학교에 가면 인성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대학교에도 이 청소년기에서 갖는 그런 인성교육이 마지막에 후기 단계에서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로서의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성교육의 일부는 이런 대학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일부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제 성인이니까요. 대학생이 성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이제 성인의 나이가 18이냐 19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생도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성인의 그런 인성 교육이 대학의 인성 교육과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성 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성공의 원리를 강화하는 인성지도의 원리라는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 있죠? 미국의 그런 유명한 미국의 독립운동을 할 때 그런 유명한 그런 정치가고 또 과학자이고 학자이고 이런 행동주의자이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이런 성공의 원리라는 13가지의 그런 원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인성교육을 성인들이 어떤 인성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가지의 어떻게 생각하면 인성교육의 덕목이고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 얘기하죠. 인성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어떤 것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냐 할 때 그걸 덕목으로 나누는데 그런 덕목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죠. 절제, 침묵, 규율,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태도구나.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의 덕목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이거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만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제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절제하기가 어렵죠.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제할 때 우둔하지 말며 잘난 척하지도 말라 그랬죠.
이게 양면을 다 피우는 거예요. 우드는 것도 피우고 잘난 체하는 것도 피워라 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침묵.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대화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익은 말은 해야 되죠. 유익은 말은 해야 되고 그 쓸데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려서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얘기에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은 대화, 남을 헐뜯는 대화를 한다거나 뒷담화를 한다는 거 이런 건 피하라. 그러려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살아가자 그러면은 어떤 기본적인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리정돈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율은 어떤 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적시에 그런 할 일을 하라 정리정돈도 잘하고 어떤 해야 될 일을 할때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이 규율이고요. 결단 많은 그런 직장인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계획은 잘 세울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죠. 꿈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로 끝나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결국 쳇바퀴 도는 그런 경우 특히 흡연을 하던 사람이 난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세마다 또는 매월초마다 결단하지만은 3일을 못 가고 그걸 다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데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그런 직장생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략.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모든 생활에 사실은 아주 필요한 그런 덕목이죠. 이건 자기와 남에게 유익이지 않은 곳에 돈을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라. 이제 전략할 때는 요즘은 모든 게 이제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되니까요.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써서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되거나, 이 돈을 써서 자기 부모한테 또는 친구한테 또는 일반적인 사회한테 유익이 된다고 그러면 쓰지만은 쓸데없이 낭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면. 사실은 이건 인간이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100세도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살아온 것이 한순간에 그런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죽기 전에 모습도 그렇겠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그 일생을 살아온 모습을 보면은 그 한편에 그냥 영화를 본 것처럼 그 일생이 끝나간 또 우주의 그런 138억 년이라는 지구의 45억 년, 6억 년이라는 그런 역사에 비하면 내 인생이라는 건 매우 짧은 겁니다. 그러고 그 짧은 시간에도 나중에 늙어서 뭘할수 없을 때 또는 어려서 내가 무엇을 할수 없을 때는 아니고 결국 인생의 황금기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직장생활에서 이제 20대에서 한뭐 40, 50대까지의 그때의 그런 자기가 활발하게 이룰 수 있는 황금기 시간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을 낭비하면은 10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50년밖에 산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50세에 죽어도 100년을 산 것만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자기가 산 날만큼은 제대로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게 이제 근면이고요. 그 다음에 성실하라. 남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직과도 관련이 있죠. 여기는 지금 뭐 정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과도 관련이 속이고 속임 쓰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정의. 정의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뭐가 정의고 뭐가 부정인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쟁을 했다. 그럼 그건 정의로운 것인가요? 모르겠죠? 그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것이죠. 만약에 중동에서 석유값을 무지하게 올려갖고 사회의 경제를 혼란시킨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런 활동을 해준 것이 도움이 되고 아 정의로운 얘기라고 하겠죠.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정의롭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그다음에 자기가 의무로 해야 할 일,
나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걸 갖다가 빼먹지 말고 자기의 의무를 하는 것도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용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극단을 피해라. 좌건 우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건 극단에 가는 것은 바른 결정을 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자기 자신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요즘 어떤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저분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의 신체랄지, 의복이랄지, 자기의 주거지, 사는 곳이랄지, 이것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정을 찾으라. 그냥 건듭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낸댈지. 그 다음에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울증을 느낀다지. 그러지 말고 평정심을 찾아서 이렇게 하찮은 것에 대해서, 우연히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 기분을 상하지 말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켜라. 정절을 지켜라 하면은 뭐 여자들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순결을, 요즘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건 미국 독립운동 시대에 하는 얘기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현대에도 사실은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이런 순결의 요청입니다. 그다음 겸손해라. 이거 겸손해라. 정말 겸손하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현의 겸손을 닮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얼마나 겸손하기 어려우면은 닮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라 했겠습니까? 겸손하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직장 생활을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인성 지도의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미국 100달러짜리에 있는 이 사람이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또 집회에는 대개 미국 대통령들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런 집회 초상화 그려진 사람은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그 사람이 10달러짜리가 있고 플랭클린이 100달러짜리에 있는데 이게 유일한 사람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정치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 독립전쟁 때그 프랑스와 그 외교 관계를 해서 그걸 성공적인 독립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과학자이기도 해서 미국에서 그 숭아를 받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제시한 그런 13가지의 그런 성공의 원리라고 이 사람은 제시했지만은 그 성공의 원리가 우리가 이런 청소년과 또는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성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 지표,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어떤 기업가가 될 수도 있죠. 기업가가 된다는 것은 개인 비즈니스를 한다면 혼자 자영업을 하면 자기가 벌써 기업가가 되는 것이고요. 몇 사람을 가족과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가족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돼서 그 기업가가 되면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가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인성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살펴보고요. 이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을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가. 기업이라는 건 결국 그 본질이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기업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이익을 잘 남기게 하는가 하는 그것이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나 안 끌었나 못 끌었나 하는 것을 갖다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업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가 돈을 벌었다 기업이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 기업가가 자기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서 그 사회를 갖다가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은 그 이윤을 창출을 하는 것이 매우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정신이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그 기업 이윤을 사회 환원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그게 사회 환원이죠. 꼭 그래서 무슨 기부금을 몇 억을 내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는 것만 이런 사회 환원이 아니라 세금을 또박또박 잘 내는 것, 탈세하지 말고 아주 절세를 좀 할 수는 있죠. 세금을 부당하게 내는 거나 안 되니까요. 그러나 탈세하지 말고 사회의 세금을 잘, 국가의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이런 사회 환원이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그 기업과 개인이 또는 그 기업이 그 사회의 발전에 할 수 있는,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헌을 한다고 그러면은,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의 중요한 사회 환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가가 나와 있죠. 정주영 현대그룹과 그다음에 이병철 삼성그룹입니다. 요즘은 이제 2세들이 오고 3세로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공을 한 그런 기업가들이고 이 사람들의 그런 정신들이 높이 추앙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그런 대기업가들이었고요. 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라는 이런 기업 윤리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슘페터가 기업가 정신으로 꼽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는 그런 창의적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슘페터는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어떤 뭐를 할 때 우선 신제품을 개발해야 된다. 기업은 끊임없이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생산 방법을,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해서 그런 새로운 생산 방법을, 예를 들어 로봇을 도입한다든지 기계화를 한다든지 생산 과정을 줄인다든지 해서 이거는 생산 단가를 줄이겠죠? 그럼 생산 단가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그새 경쟁력이 커져갖고 이윤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뭘 좋은 걸 아무리 만들어도 서비스든지 제품이든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개적을, 시장이 개척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잘 할 것인가, 그런 예측을 하고 통찰을 해가지고 그런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료나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운영 조직을 바꿔가지고 생산적인 조직, 그렇게 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회사에, 사람만 많지 실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아주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전문성과, 그 다음에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어서 생산성을 키우는데, 이것이 기업가가 가져야 될 기업가 정신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래에 대한 예측력, 통찰력, 그 다음에 과감한 그런 혁신정신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 기업가 정신 몇 개를 더 넣으면은, 고객제일주, 고객은 왕이다 그랬죠? 고객은 왕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보국, 나는 이 기업을 통해서 국가에 그런 애국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기업도, 사실은 기업도 많은 기업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인지를 양성하겠다. 그 다음에 기업과 정신의 공정한 경제를, 이건 아까의 프랭클린에서도 나왔죠. 정직하고 그런 성실하고 한 것들은 공정한 경쟁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하셔야 된다. 과거에는 그런 노동자들은 정말 기업가들이 착취하는 그런 대상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업가는 그 노조보다도 그런 근로자들의 그런 후생과 복지에 관심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런 근로자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업가가 이끄는,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끄는 그 정책에 잘 따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노조도 필요 없이 서로 양보를 해서 그 회사를 발전시킬 것인데, 기업가는 근로자를 착취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떻게든지 그냥 편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회사 발전에 관심이 없고 하면 그건 아주 나쁜 형태로 가는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의식.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길이다. 나는 그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갈수록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현대의 기업가 정신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의 봉사정신과 봉사는 사실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것이죠. 이제 직장에서 어떤 직장을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인성지도 가운데 하나는 이건 직장 윤리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사실은 직장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실은 더 빨리 더 늦게까지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8시간 잠자니까 자기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은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인생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은 동료나 선배나 또는 후배나 하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이나 윗사람과 동료와 같이 못 어울린다면 이건 상당히 괴롭고 인생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장생활이 행복한 그런 직장생활이 되려고 그러면은 직장인들끼리 서로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공헌을 하고 봉사를 하고 봉사라는 건 내가 남한테 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도 나한테 봉사를 하니까 서로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의, 정직, 책임 이런 것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지고 자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면은 격리부정이 일어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직장에 제일 중요한 게 존중과 봉사입니다. 직장의 구성원끼리 서로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그런 자세, 마음가짐,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봉사한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티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봉사를 하는 것이 모두 다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뭔 일을 하더라도 남을 도와준다고 그 다음에 이게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하고 직장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서로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봉사하고야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엇박자가 날 때는 시너지가 나질 않죠. 서로 A는 B를 헛들고 B는 A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일도 네가 도와줘서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박자가 맞지를 않고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장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 이용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직장에서 하는 하나의 반려자다. 나와 같이 인생을 같이 살아갈 친구다. 이렇게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하나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를 할 것인가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나와 같이 체계, 같이 관념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 것을 존중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비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이건 일반 직장인이고요. 경영자의 리더십. 이것을 리더십과 인간을 존중하는 봉사정신과 실천 원리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경영자가 되면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 리더가 돼야 되죠. 경영자에게 자기가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임원이 되고 CEO가 되고 CFO가 되고 이렇게 경영자가 되는데 경영자가 되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그 리더십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간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그런 정신. 앞에서도 그랬었죠. 직장 구성원과. 그래서 저희가 경영자가 됐다고 그래서 그 어떤 정신이나 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존중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그걸 이제 실천하는 그런 원리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신뢰한다. 어떤 기업이 발전을 하면 사실은 아이디어가 있어야죠.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가 와서 이것을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고 무시한다거나 해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랄지 또는 밑에 직원이랄지 근로자랄지 해도 그 사람이 아이들을 가꾸면은 그 아이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뭐 네가 나는 이 기업에서 20년을 내가 키우면서 뭘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그걸 다시 곰곰이 단계 생각해보고 그 의견을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그런 개성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나 태도나 하는 것을 가치 있게 그 생각하면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의 구성원이 되거나 또는 리더가 되거나 그런 봉사와 그 다음에 인간 존중의 그런 인성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런 직장 생활.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인성의 덕목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기 또 청소년기라고 하면 대충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뭐 중학교도 내려가니까요. 그런 청소년기하고 또 그 사람들이 청소년기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인성을 지도로 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청소년기의 특징, 직장 생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인성은 프랭클린의 그런 성공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교재를 읽으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해서 그런 자기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성공적인 직장 생활, 또 이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런 성공의 길이니까요. 자기를 지금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덕목에 비추어서 한번 검토해 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